신들의 섬이라 불리는 제주. 우리 삶의 희노애락을 표현한 제주의 18,000원 신화는 전 세계에서 그려낸 신화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층 연구를 통해 지질 변화와 시대별 특징을 연구하는 학문, 지사학. 지사학의 원리를 신화 연구에 접목시켜 제주 신화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 제주가 세계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마련됐습니다. 제 발표의 제목이 매우 생소합니다. 세계 신화의 지사학을 위한 제주도의 기여.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하기보다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의 전체 개요가 뭔가를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르라고 생각합니다. 개요 설명을 위해서 여기 표를 놓습니다. 인류의 어떤 문명사는 크게 네 개의 층위를 이루고 이루어져 왔다. 이 문명의 층위는 지층과 아주 유사하다. 우리가 보면 지층이 있고 또 지층이 있고 지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층을 연구하는, 지층을 통해서 지구의 역사를 연구하는 지사학과 관찰하는 대상이 비슷할 뿐 아니라 지사학의 방법을 원용해 오면은 우리가 하는 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지사학이란 말을 썼어요. 크게 네 가지 층위가, 지층과 있다고 가정합니다. 제일 오래된 층위는 일반 신화라고 여기서 이름 지은 신화입니다. 첫째 층위와 둘째 층위는 문화적인 표현이나 우린 사고 형태가 신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대고 신화 시대입니다. 그런데 신화 시대는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그때 지층이 둘이었다 하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입니다. 요 둘의 관계를 밝히는 게 그 중의 핵심입니다. 일반 신화는 뭐냐? 무당이 따로 없고 누구나 신화를 공유하고 신화를 자기 것이라 하고 신화를 생활하던 시대입니다. 두 번째 층위는 무속신화, 무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무당을 하장케 생각하지만 그때 나타난다는 건 막대한 힘을 가진 게 초자연 세계를 이해하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졌고 그것은 곧 정치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이 돼서 재정일체의 사제자인 동시에 지배자인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남으로써 신화의 체계가 전부 달라졌다. 그래서 대지각변동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이 대지각변동의 모습을 세계 여러 곳 가운데 제주도에서 특히 선명하게 볼 수 있어서 제주도의 경우를 통해서 세계적인 일반론을 수립할 수 있다. 이게 말하려고 한 겁니다. 그 다음 층위는 뭐냐? 종교 층위죠.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가 이 앞에 두 층위를 밀어내고 새로운 층위를 만들어서 인류 역사가 크게 달라졌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화나 종교는 퇴색하고 다 없어진 게 아니고 과학이라는 놈이 과거 신화나 종교만큼 행세하고 있죠. 이런 네 층위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이루어진 순서입니다. 이루어진 순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순서는 반대로 돼 있어요. 이놈이 제일 위에 있고 이게 밑에 있고 이 밑에 있고 저 까마득한 저 밑에 있습니다. 지질학에서도 위에 있는 지층이 제일 나중에 형성된 지층이고
가장 먼저 형성된 지층은 맨 아래에 있다 이랬죠. 그런 어떤 경우에 지층이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잘라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면 밑에 지층이 위로 올라와서 아하 저것이 밑에 지층이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신화유산의 보고이면서 지질 연구를 할 수 있는 지질학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여러 곳에 지층이 뒤집어져 있고 잘라져 있어서 밑에 있는 지층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부터 제가 말하려는 이런 연구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지질학 연구의 중심지가 되어야 하는데 불행히도 거듭 확인해도 제주대학에 지질학과가 없어요. 지질학은 여기서부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서울에 앉아서 지질학 연구할 수 있겠어요? 서울에 지질학 연구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어요. 지질학은 제주도에서 연구해야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지질학을 연구하지 않으니 학문이 제대로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기가 학문의 진원지면 세계 중심인데 멀리 거 갖다 소비하는 데라고 생각하면 제주도는 가장 변방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제주도에서 이런 것을 연구함으로써 세계 학문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이것의 관계, 1층위와 2층위의 관계를 말하는데 제주도가 아주 좋다. 제주도는 기독교가 아주 깊이 정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유교도 미미하고 조선왕조가 제주도도 유교의 고장이게 하기 위해서 향교도 만들고 뭐 과거도 보고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뿌리를 받지 못했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불교의 뿌리가 매우 약한 거예요. 제가 알고 여러분 더 잘 알겠지만은 원나라의 통치를 받는 기간에는 불교가 좀 일어나고 그 갔더니 조선왕조 건국 이후에 불교가 뿌리가 얕아서 다 뽑히고 불교가 거의 없다가 최근에 저 유명한 관음사조차도 최근에 세워졌다고 하니 이놈이 작동을 하지 않아서 이게 온전한 거예요. 이게 온전해. 근데 이게 온전하고 이게 또한 남아있는 곳. 이게 온전하고 이게 남아있는데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 밝히는데 제주도 사례가 아주 좋은 사례다. 이 아이 본론에서 세계 전체로 한 다섯 개의 유형을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한 유형을 제주도가 대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지사학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예, 지사학은 나타나 있는 지층의 층위를 연구해서 어느 지층이 먼저 생기고 언제 생기고 어떤 순서로 생겼고 언제 생겼고 하는 것을 연구합니다. 지사학에는 법칙이라고 있는 게 지사학의 첫째 법칙은 여기서 말하기를 동일 과정의 법칙이란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지각 변동은 전체가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 지사학의 첫째 법칙입니다. 이런 문화 형태가 생겨서 문화의 지층 또는 문명의 지층이 교체되는 것도 전 세계 동일한 과정을 거쳤다고 지사학의 원리를 받아들입니다. 제주도에서 밝혀준 것은 전 지구 전체에 유효한 증거다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지구 전역의 비유 연구를 하려면 지사학의 제일 법칙 동일화의 법칙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은 세계 전체의 공통된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는 누적의 법칙에 누증이라고 법칙했는데 지층이 밑에 생기면 위에 생기고 차례차로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졌다. 이러한 변화도 이게 생기고 이거 생겨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졌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동물군 천이의 법칙이란 것은 지질학과 우리학 조금 다릅니다. 그러한 지층의 선후관계나 형성연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의 화석이 거기에 있느냐, 공룡의 화석이 있으면 이거 어디 거다. 이런 게 우리는 그런 생물종을
증거로 삼을 수는 없고 신화가 구체화되어 있는 하위 갈래 또 신화 중에서도 노래 신화인 서사시는 다른 신화보다 더 선명한 시대적 변화를 겪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거기에 대해 연구하는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변화를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정합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게 차례대로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면 뭐가 하나 쑥 빠지고 없어요. 예, 빠지고 없는 것은 본래 없었는 게 아니라 어지고 없을 만한 사정이 있어서 생겼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문화적 층위를 볼 때 제주도는 이게 다 있고 뭐 필리핀은 이렇고 인도는 이렇고 타이는 이렇다 할 때 어딜 가면 쑥 빠졌어요. 쑥 빠지고 없어. 빠지고 없는 거는 그곳의 특수성이라고 보지 않고 다 있었는데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 빠졌다. 이것이 지지사학에서 말한 부정합의 법칙입니다. 있었던 놈이 빠졌다. 왜 빠졌나? 있었던 놈이 빠졌다는 거 하고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다. 있고 없는 게 본래 있었고 본래 없었다 하는 건 대단히 달라요. 있었던 놈이 빠졌다고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관립의 법칙. 예, 이런 것들이 순서를 막 뒤바꾼 거. 신사가 빠지기도 하고 뒤바뀌기도 하고. 사실은 순서를 뒤바뀐 채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고 이렇게 잘라진 것이 지지사학 연구의 가장 좋은 단서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지사학 연구를 하기가 좋다는 것은 그러그러한 지층의 누적이 제주도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 있었어요. 서울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주도에는 그것이 뒤집어지고 해가지고 그런 지층의 단연이 눈에 선하게 나타나 있으니까 여기서도 연구하자는 겁니다. 제주도의 특징은 이놈이 이렇게 간섭이 매우 약했어요. 그놈이 온전하게 남아있죠. 그럼 문제는 이것과 이것의 차이입니다. 그 자료에 배부된 자료에 17면의 도표를 보기 바랍니다. 도표는 여기다 옮기지 않겠습니다. 신화는 조형신화, 행위신화, 노래신화, 이야기신화 네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서사시라고 말할 때는 요간데 노래신화를 별도로 서사시라고 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사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더 많이 한 것은 요 노래신화가 더 많은 시대적 변이를 했기 때문에 노래신화를 중점적으로 다룬 겁니다. 그러나 이 신화는 전체죠. 그런데 제주도에 보면 돌하루박이란 거 하고 입춘굿이란 거 하고 선무대 할망이란 것이 조형신화, 행위신화가 이야기신화가 있는데 매우 뚜렷하게 남아있어요. 그게 특징이죠. 본토에도 있는 게 이렇게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고 매우 뚜렷하게 남아있는 특징하고 이것들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건 무슨 뭘 말인가? 그 밑에 무당신화? 신화적 조형, 신상으로부터 무구 차림으로 갖다 뭐 종이 오려가 만드는 기매며 뭐 모든 것이 조형신화죠. 그 다음에 무당군노래라는 행위신화, 본풀이라는 노래신화, 이야기 본풀이를 다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신화는 밑에 네 가지는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밑에 네에서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 위에는 제각각인 것, 밑에 것들이 쳐들어와서 위의 것들을 파괴해서 연관관계를 파괴해버린 거다. 얻어맞아서 남은 잔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무대 할망은 밑에 것에 얻어맞았지만은 존재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위의 것과 밑에 것이 워낙 이질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는 본풀이 어디에도 선무대 할망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틀렸으면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만은 별개의 것입니다. 밑에 거는 뚜렷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밑에 신들은 계보를 이루고 있어요. 위에 거는 하나씩. 그럼 이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은 돌하루왕 같은 토템폴이라고 말한 것도 세계 도처에 있고
입춘군 같은 풍요국도 여러 군데 있고 노래 신화는 의식욕이라고 관로만 쳤는데 제주도에서는 흔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선문의 할망 같은 거인 신화 제일 첫 단계 일반 신화의 제일 대표인 것은 거인 신화. 거인 자체가 그 신체가 천지 마무리 되었다고도 하고 거기서 천지 마무리 삐끄러져 나왔다고도 하고 조금 나가면 천지 마무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그런 거인 신화가 제주도에 선문의 할망으로 남아 있고 상당히 축소된 형태이지만은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무속 신화가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무속 신화는 제주도에서 뚜렷하게 분화되어 있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잘 체계화되어 있어요. 이런 사례가 세계 어디 있는가? 몇 군데 비교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 비교의 예는 잠정적인 거고 비교도 더 정밀화되어야 될 뿐 아니라 비교의 예가 더 추가되어야 되고 한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 가지 본보기가 있었는데 그 유형에 관한 더 많은 본보기가 나올 수 있고 그 본보기들끼리도 세부적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이누 신화는 어떠냐? 아이누 유카는 어떠냐? 무당이 없는 일반 신화 형태입니다. 그러면서도 무당 신화가 가지는 그런 분화, 특히 이야기 신화, 서사시의 분화가 시대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속 신화로라는 칭의가 미처 나타나지 않고 이 자체로 일반 신화가 시대에 따라 분화된 매우 특이한 예이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반투 니앙가 무인도 같은 것은 개별적인 발표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은 대체로 이야기를 반투 신화라고 하는 일반 신화가 존재하면서 넓은 지역에 존재하면서 그 한 곳에서 무속 신화가 나오고 서사시가 나오고 영웅서사시가 난 일본이 널리 남아 있으면서 별로 손상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서 이가 분화 발전된 두 번째 유형이다. 유형의 순서는 일반 신화가 더 많이 남아 있는 것부터 드러나갑니다. 세 번째는 필리핀의 예를 들었는데 필리핀은 일반 신화가 신의 이야기고 무속 신화 그 중에 이야기 서사시는 전부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신의 이야기와 영웅의 이야기가 완전히 이렇게 기능 분담, 대등하게 기능을 분담한 형입니다. 필리핀에서 그런 유형이 발견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운남지방의 많은 사례들, 그동안 그 납소족, 나시족의 동파경과 관련돼서 말하면은 이 무속신화가 아주 정교하게 잘 조직화 발달됐고 일반 신화의 존재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집수한 자료에서는 잘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파 신화 이전 상태도 나시족 자체는 안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민족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 즉 이것의 성장이 매우 높은 수준되고 고도화됐고 동파라고 하는 사제자 무당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그 권능이 매우 커서 이 두 번째 것이 아주 잘 발달된 사례입니다. 그럼 제주도는 왜 지나가느냐? 예, 제주도는 필리핀의 사례와 운남지방, 특히 나시족 사례의 중간쯤 됩니다. 이 부속신화가 잘 분화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신화가 흔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 있는. 그래서 일반 신화가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 보면 아이누가 1등이고 반투가 2등이고 필리핀이 3등이고 제주도가 4등이고 그리고 운남지방이 5등이다. 이렇게 유형을 지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신화라 그러면 은필칭 고대 그리스 신화부터 이야기하니까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 또 여기에 대해서 논문에는 없습니다만은 한마디 말하면서 그냥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제우스가 올림푸스산의 신들의 세계를 장악하기 전에 타이탄이라고 하는 거인 신들이 있었다고 해요. 거인 신들을 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제우스의 그 신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그 거인 신화가 바로 일반 신화고 일반 신화의 그 제일 특징인 거인 신화. 그러니까 제우스한테 쫓겨난 거인이나 제주도 선무대 한 망이나 마찬가지로 제일 첫 단계의 그런 거인 신이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신화도 여기에 맞고 제우스 이후에 신들의 그 계보와 계통이 아주 분명해진 거. 여기 오면 신들의 계통이 분명하고 그전에는 신들의 계통이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고대 이집트 것도 이야기할 거 세계 전체를 활정할 수 있으나 우리는 이런 몇 가지 사례로 이러한 용기가 필요하고 가능하고 제주학의 의의를 더 확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매우 방대한 작업이고 혼자 하기 감당하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현재 이 작업을 김원선 교수와 공동연구로 진행하고 있고 논문이 나올 때는 김원선 교수가 더 많은 작업을 해서 공동연구로 중간 보고가 아마 논문 형태로 발표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